다음은 컴퓨터 5개 회사 ABCD 이사의 전국 제품 생산액의 구성비만 생산액 추이를 나타낸 건데 2005년 생산된 1위 회사가 어디냐를 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럼 2005년 생산액 여기 중에 제일 높은 걸 물어보고 있지만 이 숫자를 잘 보세요. 얘는 지수야. 지수인데 얘는 봤더니 2000년도가 딱 갑이 100이잖아. 그러면 아마 2005년도는 얘를 기준으로 한 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2000년도가 다 100이었을 때 2005년도 얼마큼 크냐에 관련된 그 숫자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결국 2005년 생산된 1위에 관련된 부분은 이 기준에는 2000년도가 높을수록 높은 거 예로 보면 되겠죠. 얘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2005년도 얘가 높을수록 질 생산되기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보세요. 이런 류의 문제는 큰 흐름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질 높은 거 먼저 빨리 봐봐. 얘가 1등, 얘가 2등이잖아. DB가 1등, 2등이야. 근데 해당된 2005년 예를 봤더니 얘는 B가 1등이고 2등이 D네. 아, 그럼 1, 2등이 다 BD면 정답은 B 아니면 D일 것 같아. B냐 D냐? 그땐 아까 봤던 기준값을 보고 비교해보면 된다는 거죠. 즉, 얘는 예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얘 기준으로 50% 이상 높아. 근데 얘는 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0% 정도밖에 높지가 않아. 아, 그럼 이게 더 강한 영향 끼치죠? 그러니까 D가 더 높겠죠? 그러니까 정답은 4번에 D가 되겠다.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흐름만 빠르게 보고 정답을 찾아야지 뭔가 정확하게 계산하겠다 생각한 때부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. 감각적으로 빨리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한 여러분들은 정리하도록 하십시오.